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저는 앙프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시엠립에 있는 창고형 매장인 마크로에서 장을 보는 장면을 담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데요. 이날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마크로 매장까지 나와봤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 전이신 분은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차를 주차시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장 안 초입에는 휴대폰샵, 분양사무소, 식당들도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 야채 섹션으로 가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네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망고가 보이고요. 요 녀석은 파파야라는 과일입니다. 파파야를 슬라이스하여 포장해 놓았네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에요. 요 놈은 아시죠? 용가라 불러요. 요즘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죠. 요 놈은 살라카라는 과일인데요. 새콤한 맛이 살짝 빠진 퀴 정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구아바도 있고요. 드디어 과일의 왕 등장이네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속살 꺼내기 너무 힘들죠? 한번 보세요. 이런 노란 속살 예쁘죠? 맛은 누가 알려봐 주세요. 저는 애정하는 맛입니다. 요 녀석은 로즈 애플이네요. 정말 심심한 맛이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야채 코너 볼까요? 가운데 보이는 채소는 동남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닝글로리네요. 캄보디아 후추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고 품종입니다. 다양한 향채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들과 마늘 양파들도 보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여주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고추처럼 생긴 오크라는 변비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녀석은 바나나 꽃인데요. 생으로 채를 썰어서 쌀국수 등의 고명처럼 올려 먹으면 잘 어울립니다. 다음 장보는 부분은 아껴뒀다가 다음 영상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